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4월의 마지막 2주 동안 중간고사를 봐요. 지금 이 영상은 아마 중간고사가 끝나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중간고사 기간인데요.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시험을 보게 돼가지고 어떤 시험은 비대면으로 또 어떤 시험은 대면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과목은 대체 과제로 시험을 대체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일정 관리하고 공부 진도 체크하는 부분들이 좀 까다로웠는데요. 아마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의 상황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딱 중간고사 기간만 내 일정이랑 공부 진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다가 딱 제격인 프로그램을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광고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중간고사를 계획하고 진도를 관리했는지 오늘 다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 시험 일정을 보여드리면 2주에 걸쳐서 시험이 있고 또 중간중간 대체 과제를 제출해야 하는 일정이 있었어요. 특히 이 과목들은 공부량이 많았고 또 공부 외에 따로 통역 연습도 충분히 했어야 해서 꽤 부담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보는 퀴즈도 있어서 중간고사 공부랑 더불어서 퀴즈 공부도 병행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각각 과목이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자료는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이런 걸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게요. 클로바인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처럼 중간고사 계획을 짜시거나 아니면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정말 유용하게 쓰실 만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클로바인을 통해서 저의 중간고사 계획을 한번 같이 짜봅시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 줄 건데요. 이름은 2022년 1학기 중간고사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중간고사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과목을 하나하나 넣어줄 건데 일단 예시로 5개 정도만 넣어볼게요. 각각의 과목에 시험 날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날짜를 추가하면 D-Day가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 과목에 공부해야 하는 항목들을 추가해줬어요. 그리고 진행 상황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지, 완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보류인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목에도 또 기한을 추가할 수 있어서 이 항목은 언제까지 끝내야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기한을 추가해 놓으면 됩니다. 또 이 항목마다 공부해야 하는 자료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바로바로 들어와서 자료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클라우드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예요. 그래서 클로바인의 클라우드는 월 9,900원에 2TB를 지원해 주시거든요. 클로바인은 프로젝트 관리 툴이면서 클라우드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해 놓으면 제가 과목별 시험 날짜랑 각각 공부해야 되는 항목의 기한을 추가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간트 차트에서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칸반 보드를 엄청 잘 사용했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 중이고 또 어떤 일들이 완료가 됐는지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로 중간고사 기간에 사용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어떻게 중간고사 공부를 했는지 그 일정을 모두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능은 참여자 기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인데요.
클라우드에 올려놓은 파일을 다운받아서 뭔가 다른 사람이 수정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수정이 된 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신기했는데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파일을 하나 다운을 받아서 아 여기에 뭔가 더 추가해야겠다 하고 추가를 해요.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저장 파일을 다시 클라우드에 올리면 여기서 파일을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를 바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저 같은 경우는 공부 계획 관리를 위해서 클로바인을 사용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 전 과정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현재 6월 19일까지 진행되는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가입을 하시고 추천인 코드에 클로바인을 입력하시면 스토리지 2TB와 예산 관리 기능을 무료로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정이나 업무가 한눈에 보이지 않는 걸 되게 답답해해서 다양한 툴을 사용하는데요. 클로바인은 확실히 이렇게 시험 공부처럼 태스크가 있을 때 그 태스크를 완수하기까지 일정을 관리하고 진행률 체크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정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험 계획 세우실 때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라고 또 다양한 상황에 활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니까 프로젝트나 개인 포트폴리오 만들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